여기를 네. 가는 거를 네. 우리 주민들이 북내 주민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 이걸 좀 우회해가지고 가평읍 시가지인데 우회를 해가지고 목적지 못한다 이게 목적지. 일단 지금 이게 네. 얼마나 떨어진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 사기서 여기나 네. 여기서 여기나 네.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아는 제대로 사는 거 반영도 안 되고 80%가 가평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는 뭐가 있냐? 그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고 이걸 우회를 해가지고 이 목적지 갔다. 그 교량을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교량을 큰 강을. 네? 이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80%가 지나가도 네. 여기 다 ICT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불과 몇 킬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의원님 이 네. 고속도로는 IC에서 내려가서 그 지역을 가서 일 안 봅니다. 지금 현재 경춘도로만 오면서 그 옆에 상가들이 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강평까지 오는 구간은 터널이에요. 다 터널을 내 이거 또 하나 그 네. 이게 4km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셨죠? 4.4km. 네. 그럼 또 공사비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한 2천억 정도. 예. 네. 2천억이요? 예, 네, 2천억. 그럼 지금 기재부 통과가 안 돼요. 여기서 더 늘어나면요. 지금 8천 뭐 800억으로 네, 우리가 네, 했다가 지금 1조 뭐 2천억 이렇게까지 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 그 타당성 심의가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는 더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늘려가지고는 안 돼요 사업 자체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저 이거 뭐 고속도로는 패싱 당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가평에서 우회해서 이 교각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거기 전철 교각이 하나 놔져서 아주 자라선 있는데 바로 연결이 돼서 보기 싫은데 거기 옆에다 또 하나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알겠습니다. 주민들 뭐 이거를 또 전달을 하시는 거니까 이거 한번 그, 예, 시청하고 또 의논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가지고는 이거는 여기까지 북면이에요. 북면하고 여기 서면하고 맞다요. 경계예요. 그래서 서면 뒤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걸리고 그런 걸 다 사실은 가라앉혔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설명을,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최대한의 노력을 수렴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제가 같이 이렇게 의원님 찾아뵙고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뵌 겁니다. 부도한 대로 가되 여기 북면 이쪽에 좀 경기를 좀 살림 측에서 우회를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설명을 다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계속 설득시키고 네. 그건 주민 의견이라는 거 알았고요. 저도 뭐 신문 부서나 우리 도춘천시하고도 네.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경기도 좀 우리 강원도보다 낫지 않나요? 네. 우리 공장이 또 대학 하나 없어요. 어디도 안 그렇습니까? 어디. 뭘 규제가 아주 심해가지고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경기도 30인 네. 지분에서요. 70년 초에 인구인데 70년 초에 지리가 7만 4천이 됐었어요. 이런 거에서 단위로 보시면 아세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반세기가 지났는데 6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규제 때문에 지금 가평은 점점 더해집니다. 주민들이 매일씩 네. 오늘도 뭐 남이섬 쪽에 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지금 원주청에 가서 대면한다고요. 네, 남이섬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인 제2경춘 국도 노선에 대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놓이는 교량으로 생기는 그 많은 지장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교량의 위치에 대한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평이 패싱당하는 이런 제2경춘국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와 국토부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 부당성을 알렸고 그래서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